자, 11번. 대중 언론이라고 읽으면 되죠. 그쵸? 대중들이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죠? 언론은 김. 요렇게 투비. A를 B로 간주하다야. A를 B로 간주하다. 그냥 컨시더하고 똑같아요. 뭐, 하나만 쓸게요. 리쇼링을 처음 듣는 단어네요. 리쇼링을 불잉이 가지고 오는 거죠. 제조업을 가지고 오는 거야. 고향으로. 뭐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야? 현재 위치에서. 어떤 위치? 조국이 아닌, 본국이 아닌 곳에 위치되어져 있는 거로부터 제조업이 위치되어져 있는 거를 본국으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대요. 리쇼링이라는 게 있는데, 리쇼링이라는 건 그러면 얘가 이제 핵심어겠죠? 얘를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해외, 지금 베트남에 삼성 공장이 있단 말이야. 그것을 지금 베트남에 있잖아요. 한국에 있지 않잖아요. 본국에 없는 현재 위치되어져 있는 거로부터 삼성공장 한국으로 와! 이거네요. 이걸 리쇼닝이라고 한다는 얘기네. 자, 그 용어는 에그노스틱하다. 에그노스틱. 근호가 붙으면 알다고, 나시고, 알지 못한다. 바로 뭐가 들어와야 돼? 불가지론. 불가지론 자죠. 뭐예요? 다 배웠잖아. 인간 따위는 신의 존재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인간 나부랭이. 그죠?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주의죠? 그래서 과학을 중시하는 주의까지 가야 돼. 불가지론자. 모른다야. 그 용어는 무엇에 관해서는 모른다.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네요. 2번, 관련 없는. 이런 뜻도 있다. unrelated의 뜻이 있다. 관련 없는. 뭐, dis 써도 돼요. on 대신 dis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근데 관련이 없어요. 이런 얘기겠네. 무엇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냐?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whether, 이거나, 이거, 이거나. 이거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베트남에 있는 삼성공장 한국으로 와 이거예요. 뭐랑 서로 관련이 없냐 하면 제조업이 무슨 제조업? 이렇게 해서 본국 국내로 가져온 제조업이죠. 한국으로 들어온 그 삼성공장이 발생하는지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병렬구조. 이거는 서로 관련이 없다. 모른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그런 제조업이 전체 온전히 소유되어진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지 어디에 있는 오프쇼 로케이션, 해외에 있는 바다에서 떨어졌으니까 해외에 있는 로케이션, 베트남에서 전체 소유된 시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전체 삼성 공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 끌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장 안에서만, 해외 공급자의 공장 안에서만, 해외의 공급자의 공장 에서만 가져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관계가 없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whether 앞에 있는 1번하고 2번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1번은 이거죠. 중국에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을 국내로 들여오는 거고
2번은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제조된 물건을 공급받는 거로부터 그걸 공급 안 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국내에서 받는 거야. 그 해외 공급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해외 공급자로부터의 팩토리, 공장 안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어렵게 써서 내가 좀 풀어는 줬어요. 알 필요는 없겠죠. 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썼겠죠. 즉, 여기에 대해서는 알수 없대요. 아무튼 뭐예요? 리쇼링이랑은 뭐 갖고 오는 거예요. 됐죠? 예를 들어서 좀 풀어서 설명할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될것 같아.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전문 용어를 설명하는 거라서. GE는 회사 이름이겠죠. 리쏘했다. 본국으로 소환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했잖아. 본국으로 소환했다. 리쇼링이. 그러니까 리쇼했다. 그것을 애플리언스 가전제품 제조업을 뭐로부터 어디로 리쇼했냐? 그것의 중국에서의 생산시설에서 미국으로. 그럼 이때 미국이 뭐가 돼요? 본국이 되겠죠. 그죠? 본국. 그치? 원래 그러면은 여기 차이나에 있는 이, 가전제품 공장은 미국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미국은 뭐냐? 그 자신이 소유한 공장이죠. 일로. 야! 미국에서 그런 거야. 야, 차이나, 그거 다 빼. 우리나라로 와. 이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마.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 국민애들 공급해. 이런 거죠. 반면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베트남 제조업은, 그러니까 미국에도 베트남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한국에도 베트남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지 않는데, 황금 구조물 같은 거를 구매하지 않는데, 해외 공급자로부터 더 이상 이런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기로 결심한대요. 누가? 베트남에 기반을 둔, 아, 저기, 미국에 기반을 둔 베트남 회사는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결심하느냐면 대신에 소스가 뭐야? 동사잖아요. 지금 투부정사잖아요. 여기 투부정사. 대신에 소스 하겠다. 소스를 얻겠다. 뭐로부터? 그 지역 공급자로부터, 즉 미국으로부터. 미국에 있는 베트남 공장은 어떤 재료들을 미국에서 얻겠다 이거야. 더싼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얻지 않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야겠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느낌이고요. 둘다 어떻게 했던 간에 여겨질지도 모른다. 뭐라고? 리쏘링이라고. 뭘 해도 이런 것들을 리쏘링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더 정확히 말하면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네.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제 됐지? 리쏘링에 대해서 쭉 썰을 풀었네요. 리쏘링은 근본적으로 concerned with 관심이 있다죠. about을 쓰면 걱정하다. 됐죠?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즉, 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The independent of, 상관없이, 관련 없이, 영향받지 않고, 여기로부터 분리되는 거잖아. 제거, 박탈.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관련 없이, 독립하여, 이렇게만 하지 말고, 독립했다는 건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수행했냐? 그 제조 활동을
누가 수행했냐? 와는 관계없이. 자, 별표하세요. In question. 그리고 씁니다. A in question. 잘 나오는 거야. 지금 논의 중인 A야. 항상 이렇게 하세요. 논의 중인 A. 지금 논의 중인 제조활동. 지금 뭘 논의하고 있어? 제조활동을 어디서 할 거냐잖아. 해외에서 할 거냐, 본국에서 할 거냐. 그런 논의 중인 제조활동을 누가 수행하느냐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관계 없이. 다시 말하면, 지역, 단지 지역 결정이다. 마지막 명사를 꾸며줄 때는 only가 뒤에서 꾸며져요. 반대되는 거고, 뭐뭐와 반대로, 디자인, 결정과는 반대야. 무엇에 관한 위치와 오너십의, 에 관한, 그런 결정만은 반대로 오직 위치상의 결정만 한다는 얘기예요. 오직 위치상의 결정만. 그러니까 누가 제조활동을 하는가와는 상관없이 이때 그러면 누가는 누구겠어? 중국의 제조시설을 만들어 공급하는 삼성회사냐? 아니면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됐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요? 보기 보자. 어느 위치 수입하는? 있지? 수입 제조업자들이 어느 위치를 선호하냐죠. 어느 위치를 수입, 저기 수출 공급업자들이 선호하는 건 뭐냐. 이건 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고. 어디서 제조 활동이 수행돼야 되느냐. 자, 요거 요렇게 네모 쳐보세요. 한번 갑시다. 사물 주어가 나오고 비투부 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 그죠? 다 알고 있죠. 다 했잖아. 우리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맙시다. 자, 비투 나왔어요. 저는 무조건 이렇게 읽어요. 그냥 슈드라고 읽어버려요. 슈드라고 읽어버립니다. 됐죠? 제조 활동이 어디서 수행되어져야 하느냐? 얘는 장소네요. 제조 활동이 어디서 수행되어지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건지, 어느 위치에 수출 제조업자들을 선호하는 건지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어떻게? 얘는 방법이네요. 투자 이런 말안 나왔고요. 왜? 이유네요. 큰 제조 회사들이 큰 이런 얘기 안 나왔고요. 누가 책임이 있냐? 운송, 해외로 운송하는데 이런 말안 나왔고요. 정답 2번. 좀 지문은 어려웠지만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그저 본국으로 가지고 오는 거,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써야 되고, 그렇게 좋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 건졌죠. A in question. 논의 중인 A.